자, 2018년도 10월 8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이요. 아주 강하게 상한가를 쳐서 종가에 3,52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SJK입니다. 자, SJK는 주업이 자동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 자동차 그 부품 구성원 중에서 후방 감지 센서, 그 다음에 램프 스위치, 자, 이런 것을 이제 주업으로 제조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이 종목이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치면서 종가에 마감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자, 왜 신경을 써야 되는가?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재무구조가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 구간에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갔다가 재무 분석도 안 보고 이게 잘못 들어가게 되면 아주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지금 상한가가 지금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업이익이 흑자로 어마어마하게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계속 하방 압박을,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때마다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시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잠재자산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줄어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잠재자산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뭐 무슨 이유로 인해서 강하게 상한가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한가를 쳤으면 상한가가 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친 이유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강력한 호재가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매수 들어가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때에 기술적 반등을 차트로 이쁘게 모양을 만들면서 주가를 끌고 올라오면서 개미들한테 피눈물을 빨아먹는 그런 업종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고 잘못 들어갔다가 언젠가는 큰 낭패를 보고 손실로 이어지고 깡통을 차는 그런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기 때문에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내일이 뭐 쉬는 날이라서 다음 주에 추가 반등권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군데군데마다 구간구간마다 어마어마한 매물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 한번 올라올 때마다 주가가 때려맞고 밀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고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최소의 비용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JK가 오늘 기술적 반등이 오면서 강하게 상한가 마감이 떨어졌는데 재무구조가 굉장히 열악한 종목이다라는 것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진입 들어가시는 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